네, 안녕하세요. 에코뱅 해설강의입니다. 2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악 탐포네드 내용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앞서 강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응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치료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정답으로는 D번으로 볼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심낭 천자라고 볼수 있겠죠. 보통 뒤에 이런 표현 들어가면 천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쪽 주변에 페리카디알 쪽에 플루이드가 차 있는 상태죠. 보통 또 과도하게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흡수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이 좀 일정량이 넘어가게 되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천자를 해서 주위에 있는 플루이드를 빼주는 어떤 처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리카디오 신테시스를 하게 되는데, 심낭천자라는 이 부분 처치법 자체가 카디악 탐포네이드와 연관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7번부터 이제 다른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페리카디알 쪽에 생기는 플루이드와 탐포네이드 내용은 끝났고요. 이쪽에서는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붙어있는 상태, 뭐 교착된 상태죠. 그래서 석회화도 생기고요. 주변 좀 단단해져 있고. 이런 페리카디움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 자체가 정의하는 게 바로 B번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교착성 심낭염. 심낭에 염증이 생긴 건데 서로 엉겨 붙고 좀 부어 있고 염증도 있는 그리고 염증의 반응으로 인해서 석회화까지 있는 그런 상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압축성 심낭염이라고도 합니다. 이두 가지를 뭐 비슷하게 쓰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질병을 의미하는 문장이 바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할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용어와 여기 있는 짝지어지는 표현들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 보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압축성 또는 교착성 심낭염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심낭 주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낭 쪽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염증도 생기고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단단한 성분, 석회화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장 자체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겉에 둘러싸고 있는 막이 단단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심장은 늘어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뭐 수축하는 거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데 일정 사이즈 이상 더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극심한 이완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심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막에 생긴 염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심장 근육층에 생긴 염증이라면 이거는 심근염으로 봐야겠죠. 그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확장을 못한다면 여기서는 가장 바깥쪽에 생긴 막에 의한 질병이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심장 레이어 쪽의 질병을 다룰 때는 어느 층에 생겼는지를 통해서 병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잘 나눠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2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압축성 심낭염이 생기는 어떤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통 이제 압축성 심낭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외상이라든지 외상의 종류에는 과거 수술 기록도 있습니다. 뭐 심장 관련된 수술 또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들 다른 곳에 염증이 생겼는데 또 심장 쪽에 여러 가지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성분들이 옮겨져서 염증이 또 유발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시는 것이 뭐 방사선 치료, 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보통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암 치료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가슴 쪽에다가 높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다 보니까 심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통 대표적인 세 가지가 가장 압축성 심낭염이 잘 생기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성, 염증성 또는 방사선 치료.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내용들로 다뤄봤고요. 그래서 ABC번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D번 같은 경우는 압축성 심낭염과 크게 연관이 없는 보기라고 선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2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는 심도자법이죠. 카테터리제이션으로 파인딩 하게 되는데, 압축성 심낭염을 심도자법으로 평가할 때 연관이 있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쪽에서는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B번으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따로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쪽 심도자법 파트 경우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또 깊은 학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에코백을 푸는 목적은 보통 이제 심장 초음파죠. 에코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물론 이쪽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심장 초음파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코백에는 다양한 문제, 500문제나 있기 때문에, 여러 파트의 문제를 담고 있긴 하지만, 심장 초음파에 연관된 부분, 그래서 앞서 이제 심도자법에 관련된 뭐 피크투피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심장 초음파와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다뤘던 거고요. 단독적으로 심도자법만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까지 다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코백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은 보통 정답 같은 경우가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그냥 스킵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그리고 심장 초음파에 연관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에코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을 좀 해보시고 또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봐서 메꿀 필요가 있고요. 봤을 때 단독적으로 크게 연관이 없고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겨우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비슷한 문제 풀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정답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고 에코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 B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뭐 카테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도 되어 있고 따로 공부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공부하고 투자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에코와 연관된 뭐 판막 질환이라든지 중요한 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 도플러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더또 힘을 쏟아서 공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찾아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잘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5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에코카디오그래피와 연관된 어떤 사인을 물어봤습니다. 압축성 심낭염이 있을 때 연관되는 사인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일단 압축성 심낭염이 생겼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막이 있는데 이 막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염증도 생기고 단단히 굳어져 버려서 심장이 일정 이상 더 이상 확장을 할수 없습니다. 혈액이 들어왔을 때또 이완되는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혈액도 원활하게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내부의 압력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 오른쪽과 왼쪽에 또 여러 가지 또 차이점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심장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꺼워진 심낭이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 하에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번 보시면은 임페리어 베나 카바 쪽에 생기는 다혈증. 네, 당연히 이완과 수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입되는 혈액이 잘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로트렉사인이라 그래서 이쪽에 석회화가 생기게 되면 영상에서 조금 밝은 반점처럼 마치 기찻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려지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다뤄지는 보통 에코에서는 여기서만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 연관되는 사인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낭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렇게 밝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어떤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번 같은 경우, 셉탈 바운스 같은 경우는 이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압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혈액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압력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셉탈 쪽이 좌우로 움직이는 셉탈 바운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적절한 심장의 수축과 이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때 내부에 생기는 압력차로 인해서 생겨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A번인데요.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EPSS라는 잘좀 생소한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관되는 용어가 아니고요. 다른 질병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BCD번 먼저 정답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 A번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통 미트랄 밸브가 움직일 때이 포인트, 두 번째 A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포인트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셉탈.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셉탈까지의 세퍼레이션 되는 거리를 재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미트랄 밸브가 움직이면서 보통 셉탈 근처로까지 많이 닿게 되거든요. 이쪽에 그림 보시면 미트랄 밸브와 이 포인트와 셉탈 간의 거리가 제법 멀어져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파라스노 롱 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옆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미트랄 밸브가 움직일 때 가운데 셉탈까지 가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줘야 되는데 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많이 커져 있고 그리고 레프트 벤트리클의 운동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수축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과 잘 만나게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많이 커져 있고 운동성이 없으니까 이둘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나중에 설명드릴 파트인데요. 확장성 심근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점점 확장되는 어떤 질병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적인 표현인데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포인트에서 셉탈까지의 거리고 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장의 운동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또 뒤에 또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